위원장님 말씀하고 간사님 말씀이 달라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뭐 두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듣기에는 두 분의 입장이 달라요. 국토부 노력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근데 지금 의원님. 7개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의 60%가 지금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토부가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아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윤재욱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과 간사 간의 기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국토부 노력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아까 한 그런데 지금 7개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의 60%가 지금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토부가 야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필요한 지금 감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대로 감사를 7개월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네. 감사를 하라고 이제 저희 국정감사 결과 같이 통보가 된 게 2월 말 정도이고 그래서 네. 자료 조사하고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준호 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들을 다시 챙겨서 네. 뭐 어떤 알겠습니다. 경우에도 저희가 해명할 것들은 분명히 해명할 것도 의혹이 규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고 사업이 재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루 방금. 빨리 그 의혹을 해소하고 의혹인지 네. 또 이 어떤 내용인지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이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종부세 폐지가 우리 장관의 개인 소신인가 아니면 정부의 방침입니까?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라서 정부 방침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곤란한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종부세 폐지를 무슨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거나 회의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안장치 종부세가 종부세를 세우니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시죠? 네네네. 예, 근데 세수가 계속 펑크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종부세마저 폐지한다면 더 세수가 펑크날 텐데 그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련하겠다는 건 아니고 마련해서라도 피장님이 맞다. 마련해서라도 피장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제가 뭐 방송에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네. 어떤 장관 개인의 소신이라 부동산 이렇게. 관련 세금이고 부동산 주무장관이라서 제가 이렇게 제, 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 정부의 기존 아니라 방침은 아니라 정부의 거죠? 공식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결정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세가 폭등이 이루어져 폭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장관님도 동의하셔요?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네. 폭등은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한데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임대차 입법보다는요. 네. 전세가가 폭등한 이유가 따로 있죠.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세 사기를 포함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빌라라든가 이런 비아파트 부분에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주 원인이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비아파트 부분의 수요가 빌라에 살았을 주택 수요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외생적 요인이 하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당분간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에 일단 살겠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성향도, 기류도 있을 거고, 사실상 그런 것이 주 원인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공급을 못 했고, 서울도 뭐 18.4% 밖에 공급이 안 됐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공급 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 것이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장관께서 얘기했지만 전세가가 일시 폭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세 계약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일시에 폭등할 수 있습니까?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 전세가가 상승하는 소리면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되면 그 이 사실상 4년 계약을 해줘야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진폭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근데 시점이 말씀을 시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법을 폐지하면요 전세가가 폭등할 막을 길이 없어요. 전세가를 폭등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가 폭등을 막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 폭등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제하는 순간에 전세가는 또 훨씬 더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관계되는 기본적으로 수급의 문제이고요. 그게 이제 매매 시장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전세가 그 수급의 문제인데 전세가 아무 애먼 저기 전세가 임대차 입법을 그런데, 때문에 올랐다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합니까? 이 모든 잘못됐다는 모든 전문가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진폭을 이 크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실장이라는 분이 정책 원인을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정책 일정 부분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진폭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의 진폭을 다양한 크게 한다. 있지만 임대차 입법은 거의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면 전세가가 폭등하지. 하여튼 뭐 빌라가 2023년에 2022년보다 몇 채나 좀 줄었다고 보세요? 빌라 신축이 알고 계셔요? 2023년에요? 2024년에? 네, 2023년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 1800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예, 예. 한번 보세요. 1800이에요. 1800인데 그 2023년 1800 세대가 신축이 됐고 착공이 됐고요. 2022년은 44,000 세대가 착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쪽에 빌라 수요가 주로 이제 전세 수요를 노리는 그 투자가들의 사거나 또는 뭐 회사가 전세를 놓거나 하는 건데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예. 지금 전세 가격도 빌라 쪽은 지금 약세이고요. 예, 약세니까 아마 건축업자들도 짓지를 않고 그런. 빌라가 신축이 좀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도 줄고 그 원인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빌라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 거죠. 생활되는 게 아닌 거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우리 업무 보고에 했지만 LH가 매입 약정형 신축 그 매입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금년 내년 해서 전체적으로 12만 호를 신규 매입 약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상당한 성과가 상방이 중에 있고요. 설명회마다 지금 많은 네. 그 분들이 신청서를 넣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 저도 얼마 전에 똑같은 지시를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전세 빌라 쪽에도 안심하고 전세를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건축을 통한 그 임대 물량 공급을 확진하기, 촉진하기 위해서 매입 약정형 그 임대 주택 사업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지금 전향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